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져보려고 해요. 이 곡은 며칠 전에 업로드가 되었는데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굉장히 좀 감성이 풍부한 비디오여가지고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K-클릭의 투수가 참여를 한 곡입니다. AJ라는 프로듀서 같아요. 프로듀서의 곡인데 우랑타운?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우랑타운. 투수가 거의 뭐 객원 멤버로 이 곡의 전체를 본인의 목소리로 풀로 다 채운 것 같아요. 우랑타운을 구글 번역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애니버서리라고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곡의 가사가 있길래 해석을 해보니까 시적인 표현에 너무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떤 부분이었는지는 이따가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곡이 하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K-클릭의 팬분들도 아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AJ의 우랑타운 featuring 투수 K-클릭 리액션을 시작을 해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Very 차분한 바이브의 음악이기 때문에 즐기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이 구절들이 너무 멋있더라고.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거를 영어로 해석을 구글 번역에서 해준 게 I just want to erase reality. So show me I'm a fantasy. The story of a secret illness. No one understands how I feel. 그 자신의 어떤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슬픈 아픔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고 뭔가 나는 마치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약간 정신 착란? 약간 이런 느낌의 가사인 것 같아서 자신의 내면을 굉장히 시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투즈는 대단한 래퍼인 게 진짜 하드 랩도 가능하지만 특유의 그 톤 때문에 이런 싱잉을 요구하는 곡에서는 자신만의 바이브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목소리에서 이렇게 싸늘함이 느껴지는 캐릭터도 잘 없어요. 굉장히 싸늘한 바람 같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케이클릭도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대로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대단한 스타들인데 자신은 외로워하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거로 표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NKY 투샷 되게 멋있다. 진짜 서정적이다. 에이제이의 우랑탕 피처링 투즈 비디오를 이렇게 끝까지 봤습니다. 역시 투즈의 능력을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는 좋은 음악인 것 같아요. 투즈라는 래퍼를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죠. 이미 수많은 영상에서 K-Click의 투즈와 MK의 그 랩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뭐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많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막 사자같이 포효할 때는 진짜 막 씹어먹을 듯한 기세로 그 사자가 마치 무슨 사냥하는 느낌으로 랩을 하는 스타일도 있지만 이렇게 진짜 이렇게 독보적이고 특유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그 분위기가 아 진짜 막 감동이 전해져와요. 여러분도 요즘 아시잖아요. 막 고음이 많이 올라가는 뭐 R&B 가수가 물론 각광을 받겠지만 이렇게 개성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스타일로 이렇게 감성적이고 좀 차분한 바이브를 표현하는 트랙들도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아 투수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활용한 비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멜로디적인 부분보다는 투즈의 목소리를 좀 더 집중하게 하는 트랙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슬픔이 가득한 내면의 가사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이 곡을 좀 더 분위기를 차분하고 감성적으로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라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리네요. 명불허전이에요. 예, 투즈는 워낙 잘하니까 이 트랙도 너무 만족스럽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